안녕하세요. 농밥밭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. 자, 지금 이제 고구마 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해요.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이제 고구마를 일찍 심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고구마는 그 야 밤 기온이 한 15도는 넘어줘야 좋습니다. 근데 지금 한낮에는 뭐 25도, 뭐 30도 가까이 올라가죠. 이래서 날이 너무 따뜻하다 이 생각으로 고구마를 심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밤 기온입니다. 지금 아직도 밤 기온은 10도 이하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껏 고구마를 심었는데 낮에는 막 자라려고 하다가 밤만 되면은 이 고구마 순들이 그냥 으슬으슬 이제 냉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안전빵으로 5월 넘어서 심으시는 게 좋아요. 중부지역 기준으로. 근데 요즘에 하도 날이 따뜻하고 또 여기저기서 뭐 고구마 벌써부터 뭐 심는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빨리 심어야 되나?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꼭 그 지역의 기온을 보셔야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온을 보니까 낮에는 많이 올라가요. 근데 확실히 밤 기온은 아직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기온이 한번 확 낮아지면은 애써 심은 고구마 수는 그냥 가는 거죠. 그럼 또 다시 심어야 되고,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고구마를 재배해서 내가 올해 한번 모험을 걸겠다,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수확하겠다 뭐 이러시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, 집에서 드시는 정도 아니면은 조금 넉넉하게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조금 판매도 하고 이러실 요량이시라면은 꼭 기온을 확인하시고 그 야간 기온이 한 15도쯤 요쯤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고구마를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구마 밭을 만들 때, 밭은 일찍 만들어도 상관은 없죠. 밭을 만들 때 어떤 상태에서 이제 고구마 밭을 만들면 좋을지랑, 그리고 또 이 고구마 밭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여러 작물들은 심고 나서 이제 물을 주게 되죠. 근데 고구마는 이제 물 주기가 어렵습니다. 뭐 손이 많이 가는 작물들은 좀 가까이 심고 물 주기도 편하게 뭐 관수시설도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, 고구마는 굳이 관수시설을 하지 않죠. 심하게 감을 때에는 좀 이제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, 보통의 경우 고구마 밭에까지 관수를 생각하고 밭을 만들진 않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고구마를 심고 나서 이 고구마를 활착시킬 때에는 이때는 수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이번 비는 확실하게 이제 비가 올 수 있을 것 같다, 그렇다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비 오기 전날 오후에 그 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고구마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, 자 지금 제 밭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3일 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터리 작업하기에는 좀 아직 조금 질긴 하지만 이미 1차 로터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둑 만들기에는 괜찮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이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의 수분기, 요 정도 촉촉하죠. 이 정도면은 충분히 두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토양이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때 이제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비닐 안에 있는 수분은 그 낮에 열기에 의해서 이제 싹 수분이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이 비닐에 갇혀서 다시 또 야간이 되면 또 땅에 스며들고, 그래서 이 촉촉함이 쭉 유지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기온이 이제 이제 고구마를 심어도 괜찮겠다 싶으실 때, 이때 이제 고구마 순을 찔러 넣어 가지고 심으시는 거예요. 고구마 심는 시기를 보시고 또 밭을 또 준비를 하시고. 자, 그러면 이 고구마 밭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이겁니다. 일단 지난 연도에 뭐 고추를 재배했든 하여튼 비료분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을 재배하신 요런 밭이라면은 여기에는 딱 한 가지만 넣으시면 됩니다. 그건 바로 토양살충제. 이 굼벵이들이 이 최고의 적이에요, 고구마한테는. 그래서 토양살충제 요거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년도에 고구마를 심었던 밭이나 아니면은 뭐 참깨 뭐 요런 걸 재배했던 밭이나 어쨌든 전년도에 그 비료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은 밭이라면은 요때는 고구마 전용 비료라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고구마 전용 비료가 나와요.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간단하고 좋습니다.
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죠.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리 성분이 높은 게 좋죠. 이제 뿌리 작물들이 다 그렇듯이. 근데 이게 딱 고구마 전용 비료라서 NPK가 이런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 고토, 마그네슘이죠. 여기에 붕소, 요거까지 미량원소, 요거까지 포함이 돼 있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지. 이게 전용 비료라고 해서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뒷면에 넣는 양을 보셔야 돼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기경지, 개간지 있죠. 기경지는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밭, 개간지는 새로 밭을 만든 밭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년도에 농사를 지었던 밭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70에서 80kg죠. 대충 100평당 요거 한 포, 20kg짜리 한 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산을 개간해서 뭐 고구마 밭을 만든다 뭐 이런 경우 되겠죠. 그럴 경우에는 300평당 120에서 130kg, 그러니까 100평당 요거 두 포 한 40kg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말씀드렸던 그 토양살충제 같은 경우에 고구마가 자 300평당 2kg죠. 그러니까 300평당 요거 한 포를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100평이라 치면은 요거 한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. 한 600g 정도.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요 고구마 비료랑 그리고 토양살충제 요거를 싹 해주고 많이는 심진 않을 겁니다. 올해는 뭐 고구마는 조금만 심으려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두 가지 해주고 그리고 도둑을 딱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온 상황을 봐서 아마 심는 거는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이 촬영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심는 시기를 조금 더 땡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어쨌든 고구마 심는 방법 그리고 그 고구마 순을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좀 보관해야 될 때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밥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구독과 안 돼요!